성북구 어린이 한 책, 내 손으로 뽑아요. 2021년 성북구 어린이 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팽이 도둑, 서정호 글, 김효연 그림, 샘터. 1월 29일 수요일 낮 12시 5분에서 30분 사이, 마을 앞 도랑. 세상에서 가장 날쌔고 힘세고 아름다운 나의 보물, 팽이가 사라졌다. 그리고 2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35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병수형이 내 팽이를 치고 있는 걸. 형, 그 팽이 내 거지. 어서 돌려줘. 무슨 말이야? 이거 네 거 아니야. 그럼 보여줘봐. 정말 내 거 아닌지 보게. 내가 왜 내 팽이를 보여줘야 돼?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너 정말 혼나고 싶어? 결국 나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휴, 그까짓 거? 아빠가 새로 하나 사줄게. 그러게, 네가 잘 보고 다녔어야지. 그냥 잊어버리렴. 잘됐네. 팽이 치고 노는 시간에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말이야. 하지만 양지마을 아이들은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고 있었다. 친구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 소중한 것을 되찾으러 뭉친 양지마을 아이들. 그들은 과연 팽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눈보라. 강경수 글, 강경수 그림, 창비. 나의 이름은 눈보라입니다. 예전만큼 빙하가 얼지 않아 북극에선 더 이상 바다 사냥을 나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나는 인간의 마을까지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얜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북극곰이다! 아니, 이 마을은 북극곰이라고? 아니, 어디서 나타난 거야 도대체?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 이 못된 북극곰! 날씨가 추울 때는 북극곰들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놈들은 이 마을의 골칫거리예요. 처음 봤어. 와, 멋있다. 이게 웬일이야? 도망가자. 팔에 온통 흙이네. 좋은 생각이 났어. 이 흙을 이렇게 바르면? 우와! 저기 좀 보세요! 우리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판다가 나타났다고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판다를 반길까요? 나는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노를 든 신부. 오소리 글, 오소리 그림. 이야기 꽃. 외딴 섬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심심했어요. 친구들이 다 신부와 신랑이 되어 섬을 떠났거든요. 그래, 결심했어. 나도 신부가 될 거야. 소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드레스와 노안을 주시며 소녀를 꼭 안아주었죠. 소녀는 길을 나섰어요. 미안하지만 노하나는 갈 수 없어요. 내 배에 타면 절대 외롭지 않을걸요? 내 배는 이 섬에서 가장 멋져요. 모두 부러워할걸요? 이건 아니야. 소녀는 숲에서 다급한 소리를 듣고 달려갔어요. 늪에 빠진 사냥꾼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구해주세요! 잠깐만요! 밧줄을 찾고 있어요! 당신에겐 커다란 노가 있잖아요. 어? 천잰데? 사냥꾼을 구해주고 나서 가만히 노를 내려다보던 신부는 이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과연 신부에겐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걸까요? 5번 레인, 은소월 글, 노인경 그림, 문학 동네. 여자 초등부, 자유형 50m, 1위 김초희, 26초 75, 대회 신기록. 젠장, 김초희 들러리나 서주는 꼴이라니.
분명 중간까지 내가 빨랐는데 김초희 수영복의 반짝거림은 뭐였을까? 코치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초희 그렇게 빠른 애가 아니었는데 뭔가 있어요. 수영복도 혼자 튀잖아요. 나루야, 초희 수영복에 문제가 있었으면 시합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나루는 확실히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름방학. 푸른 초등학교 오늘부터 여기서 훈련이래. 오후에는 시합 한 판 어때요? 음료수 내기. 코치님, 저희 음료수 먹고 싶어요. 해요, 해요. 음료수, 음료수. 푸른 초등학교 승! 나루야, 괜찮아?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연습 시합인데. 얼마 차이도 안 났어. 김초희가 팔만 좀 짧았으면 네가 이겼을 거야. 김초희 가방. 이 수영복이 내 승리의 부적이거든. 너에게 승리의 부적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성북구 한책 후보도서들의 뒷얘기가 궁금한가요? 학교와 성북구립도서관에서 어린이 한책을 직접 보고 투표할 수 있어요. 꼭 직접 읽고 꼭 내 생각 내 손으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뽑아요.